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 이 DJI 아바타의 언박싱 잘 보셨나요? 오늘은 아바타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비행을 해볼 건데 바로 집에서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DJI FPV 조종기가 품귀 현상이 있어서 주문을 해도 3월 넘어야 중순은 돼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비행은 바로 이 모션 컨트롤러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션 컨트롤러의 소개, 그리고 간단한 비행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시죠. 자, 우선 이 모션 컨트롤러와 아바타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모션 컨트롤러의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따닥.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자, 그 다음 아바타도 마찬가지로 따닥 해서 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조종기랑 아바타를 페어링을 해볼 건데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품이 울리죠? 이게 지금 페어링 대기 중인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아바타도 꾹 눌러줍니다. 네. 지금 신호가 이렇게 가는 게 보이시죠? 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조종기로 아바타를 날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글이랑도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고글은 이렇게 DJI 배터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끼워서 고글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고글에는 연결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고글에 C타입 케이블을 꽂아줍니다. 여기 전원 버튼 옆에 C타입 있죠? C타입을 꽂아주고 얘를 다시 태블릿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고글로도 화면이 송출되면서 태블릿으로도 화면이 송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태블릿에 보고 계신 화면이 이 아바타의 화면이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고글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바타를 이륙을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고글을 끼지 않고 시계 비행으로 해볼게요. 자, 이 모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 아바타를 조종을 할 건데요. 먼저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 잠금 버튼, 락 버튼을 두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시동이 걸렸어요. 이 상태에서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드론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션 컨트롤러랑 바인딩이 되었는데요. 모션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하면 아바타가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돕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스로틀, 요 키가 이제 전진키인데요. 살짝 누르면, 여기서 살짝 누르면 앞으로 가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눌러서 앞으로 헤드를 내리면 밑으로, 헤드를 올리면 위로 갑니다. 네, 다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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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를 내려서 밑으로 올리면 위로 보이시죠?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그리고 얘를 놓으면 호버링입니다. 호버링. 그다음에 쏘면 앞으로 오는 거죠. 다시 돌리고 누르면 전진, 멈추면 멈추고. 근데 얘는 후진이 안 돼요. 후진이 안 됩니다. 다시 돌려서 밑으로 천천히 오면서 비행. 자. 자, 조종이 참 쉽죠?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밑으로, 위로. 다시 뒤로 가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서 앞으로 전진. 네. 자, 그러면 한번 비행을 해볼게요. 다시 착륙할 때는 길게 누르면 착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착륙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글을 끼고 한번 비행을 해보겠습니다.